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구라티비입니다. 오늘은 요시미치에 관련된 기본적인 좀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요시미치로 좀 게임을 하는데 도움되는 정보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스! 요시미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별건 없어요. 일단은 요부를 하키를 무조건 써놔야 됩니다. 요부를 하키를 왜 해야 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 요시미치 할 경우에는 이제 버튼을 뭐 여러 가지 컨트롤 설정 있지만 뭐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 양손 양발 그 다음에 대각선 이렇게 하나씩 다 해놓습니다. 이걸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걸 꼭 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기본적으로 히트 키는 버튼은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요부를 키는 버튼을 하키로 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이번 작은 요부를 위치가 길어졌어요.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부를 맞추면 하키로 입력을 했을 때 뭐 그량도 마찬가지로 맞추면 이게 지금 그냥 발도 요불이거든요. 발동이 6에서 9입니다. 이걸 맞췄을 때 복마정타가 확정이에요. 이 4 오른손 오른손이 확정입니다. 그리고 달려가겠죠. 근데 납도 요불, 납도는 4 양손인데 이 칼이 빠진 상태에서 요불은 스턴이 걸리면서 에너지가 차요. 지금 보이시면 뭔가 빨간 기가 저한테 이렇게 빨려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서 에너지가 찹니다. 그리고 콤보도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납도 상태가 조금 더 강화되는 기술들이 몇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납도를 했다? 그러면 7 양손도 때리고 에너지가 이렇게 찹니다. 달라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납도를 잡으려면 4 양손도 있지만 기상킥하고 레버를 뒤로 당기면 칼을 넣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 기상킥하고 레버를 뒤로 해주면 칼을 넣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오른손하고 레버를 뒤로 하면 칼을 넣습니다.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콤보 도중에 밑으로 오른손하고 이렇게 레버를 뒤로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 만약에 요거를 맞췄을 때 이렇게 하고 날려주고 여기서 노브를 또 맞힐 수 있거든요. 그럼 에너지를 두 번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투도 지금 보시면 11딜캔데 칼을 넣습니다. 이 투투 다음에도 요불이 패턴이에요. 요불 2번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이번 장에서 가장 좋아진 기술이 3투투 양손. 이게 왜 좋은 거냐면 2타를 맞았을 때 3타가 그냥 확정이에요. 이게 2타를 맞잖아요. 3타가 맞아요. 2타를 맞으면 3타가 확정입니다. 그래서 안기가 어려워요. 2타가. 근데 이걸 안 앉는다 3-1으로 헬기를 자세를 잡습니다. 근데 이 헬기를 잡으면 플러스 7로 바뀌어요. 근데 이 헬기 잡으면서 아비양손을 하면 이제 돌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기술이 히트가 안 켜진 상태에서는 이게 아비양손이 마이너스 2예요. 근데 이 마이너스 2에서 요구를 쓰게 되면 상대가 공격하는 걸 내가 쉽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히트를 킨 상태에서 내가 이걸 한다? 플러스 4로 바뀌어요.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면 히트를 킨 상태에서는 칼이 뭔가 요기를 띄면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는 요불이 납도 요불로 바뀌어요. 근데 그러면서 히트가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 하나, 내가 납도 상태에서 요불을 쓰게 되면 저게 안 달아요. 납도 상태에서 요불을 쓴다? 안 답니다. 안 달죠? 근데 발도 상태에서 요불은 히트가 달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납도 상태의 요불도 결국 발도 상태의 요불도 히트를 킨 상태에서 납도의 성능을 그대로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히트를 켰을 때 7 양손도 납도의 상태랑 똑같이 되고 이것도 똑같이 납도의 기능을 가져간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히트를 켰을 때 납도를 잡고 있으면 히트를 안 소모해도 된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납도를 잡고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는 또 강화되는 기술이 뭐가 있냐? 이 헬기를 탔을 때 왼손이 지금 보시면 히트를 소모하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이세요? 히트 소모되는 거? 히트가 소모됩니다. 근데 노멀로 맞아도 콤보가 돼요, 이게. 지금 카운터가 아니죠? 노멀로 맞아도 헬기 자세에서 콤보가 됩니다. 그래서 암기도 어려워요. 콤보예요. 그리고 원원이 강화가 됩니다. 넘어지는 거 에너지가 차면서 이런 성능의 변화가 있어요. 근데 콤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밑으로 오른손 오른손 하고 레버를 뒤로 당겨주십니다. 어퍼하고 밑으로 오른손 레버 뒤로 당기고 웨러퍼 2, 1을 하면 토네이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고 팔 뒤로 빼고 여기서 요구를 맞히는 게 중요해요. 요구를 맞히고 날아가죠. 그 다음에 저기에서 보통은 이제 맵이 넓다고 생각을 하면 맵을 조금 살짝 바꿔볼게요. 맵이 넓다고 생각을 하면 잘 보세요. 맵을 조금 넓은 데로 할게요. 콜로세움으로 토네이도를 시키고 요구를 맞히는 걸 꼭 우선 하셔야 돼요. 에너지가 차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납도 상태다, 요구를 맞췄다, 밑으로 오른손 오른손 레버 뒤로 당기고 웨러퍼 2, 1 대시에서 다시 요구를 맞히고 아바 오른손 오른손 여기까지 콤보로 들어가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하고 토네이도 하고 욕을 마치고 대시해서 피고 다시 욕을 마치고 7량선하면 에너지가 4번 찹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에너지가 총 4번 차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플러스 되는 게 뭐냐, 그래서 납도를 써야 되는데 하고 마치고 아까랑 똑같이 콤보를 때려주고 다시 욕을 쓰고 대시해서 써주고 다시 욕을 하고 아이고 욕을 안 나갔죠. 욕을 나 욕을 욕을이 헷갈린다. 버터리 버터를 8개 쓰니까 헷갈리긴 합니다. 욕을 나 욕을 히트를 제자리에서 켜도 돼요. 히트를 제자리에 켰죠. 제가 지금 욕을 나 욕을 아이고씨 요구를 할 때 좀 약간 깊숙하게 맞힌다는 느낌으로 납도 요구를 좀 약간 실수가 나오는데 일단 실수 아마 안 할 거예요. 그럼 붙여주고 다시 히트 키고 다시 요구를 하고 때려주고 아이고 이거 마지막에 아밤 오른손을 꼭 때리는 걸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꼭 때리셔 저걸 꼭 하셔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해주고 나 하고 쳐주고 요구를 해주고 여기서 앞으로 양손 연타예요. 이렇게 해도 돼요. 앞으로 양손. 그러니까 이 기술도 지금 보시면 이게 발도에서는 앞양손이 이렇게 때립니다. 근데 납도에서 앞양손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발도 상태에서 앞양손은 히트가 달면서 되고 납도 상태에서는 안 달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걸 때려주고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누워있어도 확정으로 들어가요. 이게 되게 좋은 부분이에요. 필드에서 히트가 켜졌을 때 이렇게까지 콤보가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벽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해요. 만약에 내가 어퍼로 뛰었다 투투 하고 양손을 해요. 투투 양손 앞으로 왼손 누르고 있어줍니다. 어떻게 되냐, 이렇게만 때리셔도 돼요. 이게 물론 뭐 여러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일 아픈 건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이거 다음에 헬기를 잡고 뭐 여러가지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근데 그냥 제일 쉬운 거는 그냥 양손하고 앞으로 하고 왼손을 연타해. 그러니까 양손을 누르고 있으면 이게 많이 돌리거든요. 투투 양손 앞으로 하고 레버 하고 왼손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칼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이유가 뭐냐, 마지막에 여러가지 막 따다라 막 때리면서 에너지가 리커버리 에너지가 많이 차요. 양손 앞으로 하고 왼손 눌러주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꼭 누르고 계셔야 돼요. 안 누르고 있으면 돌리다가 말아요. 버튼을 누르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처럼 많이 돌립니다. 이렇게 돌려주셔야 돼요. 돌려주시면 마지막에 빨간색 에너지가 보이실 겁니다. 뭔가 이펙트가 빨간색으로 뜨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에너지가 차요. 그래서 이거 벽품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본 거에서 몇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압박을 당할 때는 욕을, 압박을 당할 때 욕을 쓴다, 그리고 또 압박을 당한다 무섭다 그러면 뒤 왼발로 연타해주면서 이렇게 뒤로 빠진다, 뒤로 왼발을 하면 위쪽으로 빠지고 뒤로 오른발을 해주면 밑에 쪽으로 빠진다. 이걸로 내가 수비도 가능해요. 그리고 요거를 내가 발도 상태 칼이 있는 상태에서 맞히면 동마 정태 뒤 오른손 오른손이 확정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칼이 는 상태에서는 콤보가 들어간다. 밑으로 오른손 오른손 이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2랑 3-1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3-2
투 양손이랑 쓰리 원 헬리콥터 잡고 헬리콥터가 자동으로 잡히거든요. 그 다음에 아베 양손 다음에 욕을 쓰는 패턴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욕을 패턴이에요. 투투 다음에 욕을 패턴이다. 그래서 이걸 머릿속으로 집어넣으시고 이제부터 제가 게임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진짜 별거 안 할 거예요 형님들. 일단 투투 욕을부터 해볼게요. 작게 잘 풀고 투투 투투 욕을 맞으면 욕을 연타해요. 그냥 필요 없어요. 그냥 뭘 맞으면 욕을만 연타하시면 됩니다. 투투 욕을 맞으면 욕을 그냥 연타하시면 돼요. 투투 투투 상대도 뭔가 했죠? 딴딴 딴딴 따라라 상대가 막아야 되는데 이거 욕을 욕을 투투 투 형님 그거 그만하고 작게 잘 풀고 투투 근데 상대방이 투투 다음에 요구를 안 통한다? 그러면 이제 3-2 양손으로 넘어갑니다. 갑시다. 이거 해주고 딜캐 못하죠? 하고 양손 1타 카운터 전타 확정이에요. 이렇게 깔아놓으면 상대가 못 앉아요. 해주고 3-1 6양손 해주고 욕을 해주고 다시 한번 갑니다. 3-1 가지고 어차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계속 해주고 3-1 가지고 이것만 해도 게임이 끝나요. 이것만 해도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똑같이 갈게요. 팔 넣고 투투 3-1 돌아주고 상대가 앉아있죠? 그러면 뭐 하면 되냐? 왼손 눌러주면 돼요. 간단해요. 하고 다시 3-1 왼손 근데 상대가 먼저 눌렀죠? 근데 상관없습니다. 왼손 하고 이번에 유양손 상대 앉아있죠? 왼손 이것만 해도 게임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거 위주로 게임을 하라는 거야. 일단 똑같이 갑니다. 욕을 써주고 잡기 잘 풀었죠? 투투 3-1 상대가 어쨌든 뒤로 빠졌으니까 3-2 양손도 섞어주시면 더 좋아요. 3-2 양손 3-1 유양손 그 다음에 욕을 하고 다시 유양손 다시 이번엔 이요 이요만 하면 이깁니다. 형님 참고로 말하면 이요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해주고 3-1 이요 이것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간단한 거예요. 따다다다 사일런스 요시는 이것만 해보시면 돼요. 이요만 하면 이긴다고 보시면 돼요. 이요 이런 느낌으로 별거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깁니다. 이게 근데 요시미치예요. 3-1, 3-2 양손 그 다음 2-2 요불 가끔 만삼 이 정도 압박당하면 요불이랑 화륜으로 도망다닌다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갑니다. 가지고 이러면 이대 9양손 해주면 잡기 못 풉니다. 이게 마이너스처럼 보이지만 플러스입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상대 앉아있죠? 왼손 해주면 돼요. 이렇게 제가 말했죠? 왼손 해주거나 왼손 해주면 돼요. 그냥 간단해요. 앉으면 왼손 해주세요. 그냥 왼손으로 때리면 됩니다. 오른발도 돼요. 잡기 잘 풀고 그리고 이제 불안하니까 이거 한번 해주고 끼용 나르고 이번에 왼손 합니다. 네, 뒤로 빠졌죠? 그냥 오른발에요. 오른발에요. 만약에 상대가 앉거나 횡치 떨면 오른발 하시면 됩니다. 왼손도 가능하고 간단해요. 하고 왼손하고 오른발 해주고 다시 올라갑니다. 유장손 그냥 간단해요. 그 다음 이번엔 끼옷 하면 게임이 끝나요. 이거예요 형님들. 요시는 실제로 이렇게만 해도 게임이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아스테나죠. 아스테나 공창과 가드하고 저 욕을 지를 겁니다. 상대가 공격적으로 했을 때 나를 압박을 한다? 그럼 욕을 지르면 돼요. 갑시다. 투투 욕을부터 시작해볼까? 형님 형님 갑니다. 욕을 욕을 갑니다. 괜찮아요? 뒤로 빠졌죠? 근데 이게 바로 욕을의 욕을의 효과예요. 갑니다. 다시 욕을 뒤로 빠졌죠? 상관없어요. 쓰리 와 다시 올라가요. 다시 갑니다. 슉슉 깡깡깡깡 구양잡 한번 해주고 갑니다. 똑같이 띠용 이렇게 하면 게임 끝나요. 진짜 이거 지금 운영이 빨간 달에도 되잖아요. 왜냐면 욕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불 확정 간다 끼어 다시 요불 죄송합니다 다시 올라가고 이것만 하면 이긴다니까 형님들 그래서 따라하라는 거예요 끼어만 하면 이겨요 3, 1, 3, 2 끼어 괜찮아요? 아 올라가고 다시 돌아주고 부양잡 해주고 공격을 안 하면 이렇게 양잡 해주면 돼요 부양잡이랑 요불이랑 이지 걸면 됩니다 다시 돌아주고 다시 부양잡 해주고 이거 못 푼다니까 그러면서 다시 요불 내주는 겁니다 이제는 뭐하냐 끼어 써주고 다시 한번 다시 요불 써주고 괜찮아요 아 뒤로 빠지죠 무서워서 이게 바로 요불의 효과예요 형님 무서워서 뒤로 빠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요불 때문에 본인의 공격 턴인데 무서워서 공격을 못하고 뒤로 빠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요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요시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없어요 끼어만 하면 이기는 거 어떻게 보면 딸깍 챔프일 수도 있어 그래서 가끔 구양손하고 갑시다 똑같이 투투 요불 이것도 해주고 3-1 돌아주고 상대 안 졌죠? 다시 합니다 상대 안 졌어요? 그래도 돼요 상대 안 졌죠? 그러면 이제 내 입장에서 뭐 해야 되냐 끼어 안 지면 더 죽어요 형 안 지면 더 죽어 안 지면 이거 맞죠? 안 지면 이거 맞죠? 안 지면 이거 맞죠? 안 지면 오른발 맞습니다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갑시다 돌아주고 상대 앉아있죠? 상대 앉아있으면 뭐하냐? 오른발 해줍니다 상대 앉아있으면 오른발 하면 돼요 오른발 해줘요 오른발하고 또 욕을 합니다 오른발 어 상관없죠? 어 형님 죄송해요 형님 욕을 맞아요 안 무서워? 아유 미안해 살짝 안 끝났다 요불! 요불! 아씨 요불 다음에 복마상태 못 샀어 지금 요불 요불 이랬거든요? 복마상태 못 샀어 갑시다 다시 오른발 오른발 상대 못 안기 시작했죠? 착착착착 요불 착착착착 많이 달았죠 에너지? 이게 근데 재밌는 거야 다시 해주고 오른발 아이고 형님 죄송해요 끼엇 끼엇 이거밖에 안 하는데 이게 된다니까 형님들 갑시다 다시 한번 이번에 앞으로 돌아주고 부양잡 해주고 근데 상대가 앞천거 했죠? 난 더 땡큐야 못 피해 형님 옹 갑시다 앉으면 형 끝나요 요불 죄송해요 요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압박당하면 요불 누르시면 돼요 제가 아까 버튼도 요불 하키로 등록을 하라 그랬죠 요불도 그러니까 어떻게 버튼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요불도 하키로 등록하셔야 돼요 갑시다 어 아파 이게 지금 제가 복마정타를 못 때려서 그런 건데 이거 확정입니다 이거 확정이에요 이거 여기까지 어 상대 안 졌죠? 이겨 때렸다 지금 보시면 요 부분에 연타했어요 갑시다 아 이겼다 지금 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욕을 연타 3, 2, 양손 끼어 이거랑 그다음 오른발 앉으면 확정 오른발 앉으면 확정 앉으면 확정 근데 2차 앉았죠? 이제 더 좋아요 2차 앉으면 왜 돋느냐 끼어 2차 앉으면 저거 맞습니다 만약 2차를 앉는다 그럼 오른손 맞아요 끼어 이제 다시 가고 샥샥샥샥 욕을 써주고 다시 욕을 써주고 확정 여기까지 확정이죠? 압박 당한다? 욕을 하시면 돼요 네. 갑시다 다시 올라가주고 다시 상대가 앉죠? 앉아도 상관없습니다 끼어 끼어
이거를 가지고 샥샥샥샥 요걸 써주고 딴딴 마무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연습하셔서 형님들도 요시미츠로 빨간단까지 하시면서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님들 사랑합니다. 피스. 그리고 조만간 너프 먹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하세요 형님들. 너프 먹을 수 있으니까 빨리 하셔야 돼요.